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기 미주 오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바이두가 살 때가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중국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바이두, 알리바바 일단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뒤에서 보도록 하겠고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아마존 실적 예상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SLX, ETF, FNGU 매수 매도 타이밍 보도록 하겠고요. 빅테크 실적 관련과 지금 미국 주식은 계속 저가세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주식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중국 주식의 하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미국으로 자금이 더 몰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주식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나 영상을 보신 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구독과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제 가입해주신 멤버십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가 멤버십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드릴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었는데 오늘 그 제가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글을 남겼습니다. 멤버십 관련해서 어떤 혜택을 드릴지 의견을 이제 문의를 하였고, 지금 한 가지 의견 중에 이 월렛 인베스터 인공지능으로 AI가 예측하는 75%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이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단타 매매나 수익 매매가 굉장히 정확도가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이트에서 제가 유료회원, 1년 동안 유료회원으로 100불 가까이 지급을 하고 지금 가입한 사이트이고 제가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서는 지금 이 종목별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듯이 현재 가격, 7일 후 예측 가격, 그리고 1년 후 예측 가격, 5년 후 예측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마존이 대표적으로 3,701불에 위치하고 있는데 7일 후에는 3,769불, 1년 후에는 4,242불, 5년 후에는 6,964불로 대략적으로 2배에 가까운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지금 멤버십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별로 한두 가지씩 매일매일 이 프라이스 타겟 프라이스, AI가 분석하는 프라이스 타겟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 멤버십 관련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시황은 아직 이제 장 시작 전이기 때문에 제가 9시 이후에 영상을 찍는데 그 이유는 이제 프리마켓에서 지금 어느 정도 흐름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구글, 페이스북 각각 지금 현재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다. 특히나 아마존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큰 상승이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52주 신고가까지도 지금 한 대략적으로 2% 정도 남았기 때문에 아마존이 한번 크게 뚫어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애프터장에서는 2%대 상승을 보여줬으나 현재 1.38%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도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입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테슬라도 현재 비트코인과 뭐 거래소 이제 하락 뭐 이런 탄소 배출권의 가격 하락 뭐 이런 거에 관계없이 차량 판매만으로도 지금 앞으로 수익이 잘 나온다. 하지만 꼭 차량 판매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율주행 대장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스토리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테슬라의 주가는 앞으로도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2분기에 이제 발표되는 미국 빅테크 기업 이제 매출액 컨센서스를 보면 오늘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가장 중요한데 애플은 22.73%, 구글은 특히 46.71% 상승이 나와서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계속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15.86% 지금 상승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구글만 보더라도 561억 9천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매출액이고요. 특히 이제 7월 28일 페이스북은 278억 5천만 달러, 그 다음 현재 49.01% 예상이 되어 있고요. 퀄컴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99%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제 아마존과 바이두 지금 썸네일에서 언급을 하였었는데 지금 특히나 아마존 같은 경우 1,153억 3천만 달러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72%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존은 지난해 4사분기부터 3개분기 연속으로 1,0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다음 특히 바이두는
지금 현재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나스닥 상위 100개 종목 중 가장 선호하는 10개 종목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일단 17.7%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 주식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하락이 크게 나왔었는데, 바이두 차트를 간략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가에서 예상하는 목표가도 같이 보도록 하겠으며, 현재 바이두는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다가 최근에 중국의 사교육 규제, 그리고 최근에 또 오늘 발표한 지금 이제 새로운 규제죠. 음식 배달업에 대한 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달원 임금을 올리라고 중국 정부에서 지금 지시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상황에서 지금 중국의 알리바바, 뭐 텐센트 관련 뭐 여러 기업들이 중국의 모든 기업들이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현재 이제 바이두 같은 경우 이제 보조지표만 보더라도 RSI 27.05, 맥드 마이너스 6.91, CCI 마이너스 197.37 이렇게 되어 있어 지금 현재 저가 매수세 여러분들이 많이 어느 정도 비중으로 좀 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주식은 니오 빼고는 사지 않는다라고 했었고 일단 바이두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한번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이두 같은 경우 지금 랭스에서 목표가를 보면은 지금 현재 팀 랭스 제가 아직 유료 회원으로 가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유료 회원으로 가입 후에 좀더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현재는 이제 유료 회원 가입 비용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안한 상태이고요. 팀 랭스에서 보시면 현재 바이두 현재 13명의 애널리스트가 바이 의견을 제시를 했고 목표가 현재 기준에서 79.13%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런 목표가는 현재 중국의 정부가 이런 사교육 규제, 음식 배달업 규제 하기 전에 목표가를 잡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여기서 한 절반 정도 깎아야 되지 않을까, 한 40%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바이두는 제가 주말을 통해서 좀더 심층 깊게 영상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알리바바도 현재 49.42%의 상승 여력이 있다. 팁랭스에서 애널리스트 목표가 평균을 보면은 49.42%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에서 17%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아마존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영상에서 자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저의 최애 종목은 FNG에서 아마존, SLXL에서는 엔비디아라고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아마존 현재 대략적으로 2% 정도 정고점까지 최근에 뚫었던 정고점까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볼린저 밴드 상단이 3790불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하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한번 뚫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RSI는 현재 65.67, 맥드는 60.5, CCI는 60.696, 그다음 이제 RMI는 68.04로 아직 그렇게 과매수 구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으로 보아서 오늘 매수를 해서 실적 발표일 7월 29일에 매도하는 전략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아마존은 워낙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아주 뭐 10%, 15% 이렇게 움직이지 않더라도 뭐 최소 3에서 5% 정도는 이제 이득을 볼수 있는 종목이 안정적으로 이득을 볼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초반에 이제 투자주의 보여드리지 않았었는데 저의 주관적인 분석이고 매수나 매도 의견은 아니라는 점,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QQQ 같은 경우 현재 0.08% 지금 상승이 나와서 RSI는 71.42, 맥드는 5.24, CCI는 116.68, RMI는 81.16으로 보조지표상 매도 시그널은 맞으나 이런 빅테크 관련해서 지금 오늘 특히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발표하고 내일 페이스북, 그다음 7월 29일 아마존의 실적 발표, 빅테크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좀더 상승세는 이번 주까지는 이어가지 않을까. 혹시라도 하락이 나온다라면 이제 8월장에 이제 하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이번 주 장까지는 최소 목요일까지는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SLXL 관련해서 매수 타이밍은 대략적으로 현재 저는 어느 정도 SLXL, FNG 거의 처분을 하였고요. SLXL 현재 기준에서 매수 타이밍은 38불대, 39불대 분할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
FNGU 같은 경우는 현재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대략적으로 34불 때부터 분할 매수, 좀더 낮게 하락을 잡고 싶다라고 보시는 분은 32에서 33불 때부터 매수 타이밍, 분할 매수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FNGU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3.65% 갑작스럽게 XLSL보다 FNGU가 많이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빅테크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FNGU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NGU가 좀더 하락이 더 크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RSI가 52.47로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나 FNGU나 SLXL 기준으로 RSI 40 이하에서는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업로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시간 전에 미국 선물 지수 급격하게 빠질 때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홍콩 항셍 지수 영향으로 미국 선물이 급격하게 빠지고 있으나 어제와 같은 장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제가 시황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고, 오늘도 어제와 같은 비슷한 류의 장이 되지 않을까. 초반에는 좀, 보합장세, 나스닥 같은 경우 보합장세로 이제 진행을 하다가 하락이 한 차례 나올 수 있으나 다시 빅테크의 영향, 빅테크의 실적 발표 영향으로 다시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주식의 흐름을 맞추기에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아마존에 추가 매수를 하였고, 29일 이 실적 발표일에 어느 정도 추가 매수한 물량에 대해서는 매도를 할 예정으로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목표가는 3에서 5% 정도 잡고 있다라는 점, 저는 개인적으로 제 포지션을 얘기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시킹알파에서 팔란티어 관련해서 8불대 목표가를 제시하는 애널리스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 지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큰 문제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으로 이제 증명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마지막으로 현재 프리마켓 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보합 장세다. 특히 테슬라는 1.24% 상승, 구글은 0.5% 상승, 인텔은 어제 2%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상승분을 이제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대충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장 시작 전 이렇게 한국 시간으로 9시에서 10시 사이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